저 위대 아닙니다. 제가 2007년에 24살 나이에 늦게 군대를 가게 됐는데 1사단 신병훈련소 같은 소대의 위대한 선수가 제 옆역반이었습니다.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뚱뚱한 거구야 썼는데 키는 저랑 비슷 180. 처음에 씨름이나 권달하다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해구 선수였다네요. 어쩐지 나치있다 했는데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던 친구인 게 딱 떠올랐습니다. 5주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. 정말 재밌고 활발한 유쾌한 친구였습니다.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들과 전에 대한이고 저질렀던 안 좋은 일은 알고 있었지만 불침번도 같이 쓰면서 애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잘 따르더군요. 얼굴도 둥글둥글 귀엽게 생겨서 과연 그런 나쁜 짓을 했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. 그러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자기의 과오 때문에 야구 그만두고 소년원 갔다 오고 그랬던 걸 많이 후회를 하더군요. 이 친구가 야구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게 소년원 있는 동안 야구 쉬었는데도 잘 던졌더군요. 그 덕에 김성근 감독이 SK로 불러들어 제2의 선수로서 꼽히나 했는데 과거에과 오들이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에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바로 군대에 입대. 이 친구가 감사한 분들로 부산고 감독님이랑 김성근 감독님 이호준 선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부산고 감독님은 과오를 저질렀을 때 재판 때나 소년원 있을 때 그렇게 야구하게끔 설득하고 도와주셨고 부대에 있을 때도 군인지 인통에 대안이 잘 좀 보 살펴달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. 김성근 감독님은 SK 있었을 때 정성스레 김광현 선수만큼 애정을 쏟고 지도해주시고 이호준 선수는 인생 멘토로 많은 걸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데 야구 그만두고 군대 오니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. 야구 선수에다 사건 사고가 있는 친구라 기관병들과 관부들 훈련병 할 거 없이 대한이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정말 재밌는 훈련소 생활이 끝나 영대가 갈려 같은 부대에 있진 않았지만 종종 행사 때 만나서 담배 피매기 했는데 스크 우승했는데 어떻냐 물어보니 저 제대하고 야구 정말 열심히 할 거라 하더군요. 저도 저 나름대로 잡아주고 싶어서 많은 애기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. 그러다 제대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다 제대하고 가끔 연락하면 부산에 꼭 놀러오라고 했는데 일에 치이고 산이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못하다가 몇 달 전에 조폭 생활하다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네요. 참 우락부락하다 하여 혼자 저에게 있어선 여린 친구였었는데 지인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. 죄값 달겨받고 나와서 마음 잡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위대한 선수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싫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에겐 있어선 훈련병 동기이자 동생으로서 안타까워 추억 떠듬으며 한번 적어봤습니다.